반갑습니다. 드러내기 경영 VM 비즈니스 코치 정철아입니다. 여러분은 협상을 잘 하시는가요? 그리고 협상을 하면 성공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협상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국가 간의 외교 협상, 또 여야 간의 협상, 노사 간의 협상처럼 거창한 것부터 떠올리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는 일상 속에서 협상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 손자도 할아버지와 놀아주는 대가로 장난감을 사달라고 협상하기도 합니다. 또 자녀들과 게임하는 시간이나 용돈을 협상으로 정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부부간에도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집안일을 서로 담당해야 할 것을 협상으로 분담하기도 합니다. 서로가 만족하기 위한 의사소통 과정이 바로 협상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우리의 삶은 매일 협상의 연속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 순간 삶 속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협상에 대해서 여러분 배워본 적이 있습니까?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협상이 끝나고 나면은 후회하거나 자책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협상에 대한 불안과 후회를 줄이기 위해서 오늘은 주의할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협상 전에 관계되는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여 앵커링 효과가 나타나게 해야 합니다. 납품 가격을 결정하는 협상이라고 할 때에 납품 가격을 누가 먼저 제시할 건지, 또 상대에게 먼저 듣고 나서 제시할 건지, 그것에 대해서 좋은 결정을 하려면은 사전 정보가 충분히 조사되어야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협상 전에 상대의 구매 담당이 얼마 정도 생각하는지를 친분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파악을 하면 좋겠지요. 그리고 다른 회사에서 납품하는 가격과 또 우리가 과거에 납품한 실적 등을 미리 알아보아서 정보가 입수된다면 앵커링 효과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앵커링 효과 들어보셨나요? 영업을 하는 사람은 꼭 알아야 하는 효과입니다. 앵커는 배의 닷을 의미합니다. 배에서 닷을 내리면은 그 닷의 길이만큼 움직이지 못하지요. 바다 바닥에 닷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많이 움직이지 못하는 배처럼 최초에 제시된 그 숫자가 기준점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받은 정보는 사람에게 각인 효과를 주어서 그 이후에 판단하기 위한 범위가 각인 현상으로 제한된다는 것을 앵커링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보가 미리 조사되어 있으면 미리 가격을 제시할 수 있고 그 가격을 먼저 제시하면은 그 가격의 범위 내에서 결정하려고 하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목표 수준을 미리 정하고 협상을 해야 합니다. 목표 수준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가격이나 또 내가 원하는 환경을 미리 정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아파트를 구입하고 싶으면 내가 지불 가능한 거래가 성사될 수 있는 목표 수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과 판단을 검토가 필요한 가격이 있지요. 그리고 거래 성사가 이 가격으로는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러한 세 가지로 구분해서 미리 자기 자신이 목표를 정하고 협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협상을 시작하다 보면은 좋은 물건이면은 욕심이 나서 자기 지불 능력 이상으로 미리 계약을 해놓고
계약금을 날리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요. 목표를 가지고 협상을 하면은 상대에게 끌려가지 않고 자신감을 가지고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목표가 없으면 스스로 즉시 결정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회사에 돌아와서 보고한 후에 그 다음에 결정한다면은 상대편 경쟁사가 먼저 계약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결과를 사전에 시뮬레이션 해보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준비되는 대로 차분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협상의 결과는 몇 가지로 나타날까요? 딱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협상 타결, 두 번째 협상 결렬, 세 번째 협상 보류. 여러분, 협상이 타결될 확률은 몇 프로 정도 될까요? 그것은 야구의 타율을 보면 됩니다. 야구의 우수한 타자가 30%입니다. 그래서 10건 중에서 3건이 타결되면은 잘 협상된 결과라고도 할 수 있지요. 10건을 영업해서 영업사원이 3건을 성사시키면 우수한 영업사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협상이 결렬되거나 협상이 보류되었을 때에 꼭 확인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보류되고 왜 결렬되었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것입니다. 보통 보면은 결렬되었다고 감정적으로 흥분하고 자기 자신의 선입관과 편견으로 사실 팩트를 보지 못하게 되므로 결렬된 그 결과를 다음에 활용할 수 없는 것이지요. 자신의 감정에 빠져서 상대의 탓으로 돌리며 자기 합리화까지 하게 되므로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와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협상은 내가 이기고 상대가 지는 자리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협상이라는 것은 싸움하는 장소가 아니라 상대와 내가 서로 만족하는 합의점을 찾는 윈윈하는 과정인 것이지요. 그래서 바로 협상의 본론으로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은 관계를 중요시하므로 라포 형성의 단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 사람과 사람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원하는 방향으로 함께 갈 수 있는 것이지요. 특히 VM 활동을 하는 회사는 협상을 하기 전에 상대에게 5가지 감사를 미리 준비하여서 감사 카드를 읽고 전달하여서 라포 형성을 합니다. 그 카드 속에는 상대를 인정하고 상대를 지지하고 상대를 칭찬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에 상대방은 그 카드를 읽고 그것을 듣고 나서 마음을 풀고 가슴을 열게 하는 좋은 방법인 것이지요. 다섯 번째는 협상 없이 좋은 결과를 끌어내는 신뢰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서로 간 신뢰를 하고 있다면은 배신에 대한 두려움이나 배신에 대한 예방을 하는 조치가 필요 없기 때문에 계약서도 필요 없어지는 것이지요. 이러한 신뢰라는 것은 바로 만들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뢰라는 것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쌓아지는 것이므로 먼저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서 상대에게 먼저 신뢰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생일이나 상대의 가정사나 상대의 취미 등을 잘 파악하여서 상대에게 맞추어가면서 신뢰를 쌓아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친해지기 위해서는 미음자가 들어가는 단어, 즉 말하고, 먹고, 마시고, 목욕하고를 잘 활용하면은 서로가 친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얻으면은 어떤 협상을 하든지 윈윈하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협상에 대한 불안과 후회를 줄이는 다섯 가지를 잘 활용하시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채널은 코칭하는 방법도 나누어주고 여러분을 행복의 길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만든 채널입니다. 여러 지인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함께 행복을 가꾸어 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